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뚝딱 해치운 겁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월 1일 어제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하루의 여유를 준 겁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난 추미애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그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입니다. 추 후보자는 또 2018년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30년직인 송철호를 단독 공천한 민주당의 당시 대표가 바로 추미애입니다. 대통령의 추미애 후보자 임명 강행은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